신도 플레이어도 필드에서 차비란 없다. 오딘 바랄라 라이즈는 필드에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출현하는 전투에서 큰 보상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등장하는 필드 보스를 처치한 후 무기와 무기 제작 재료를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진다는 점. 마지막 타격으로 필드 보스를 쓰러뜨린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보스 출현 지역은 자율 PK 지역으로 PK 페널티가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필드 보스와의 전투 중에 다른 플레이어들을 견제하는 신경전이 또 다른 재미를 줄 겁니다. 바로 당신, 막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로키의 그림자는 미드가르드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출몰하게 됩니다. 출몰 지역은 배경이 붉게 변하며 월드맵에 표시가 되는데요. 로키의 그림자는 약 5분이란 출몰 시간 안에 처치하지 못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등장과 동시에 여러 몬스터들을 끊임없이 소환하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공하며 빠른 시간에 쉽게 끝낼 수 있겠죠. 전투에 기여해도 처치하지 못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치하고 받는 별도의 보상이 더 클 거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대륙 침략자는 월드 보스로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레이드 콘텐츠입니다. 미드가르드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등장하고 1시간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전투에 참여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보상이 지급되는데요. 월드보스의 피해량뿐만 아니라 플레이어가 받은 피해량, 치유량 등을 고려하여 전투 기여도가 계산됩니다. 이때 기여도 순으로 금상자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딘 바랄라 라이징에서 캐릭터 육성을 원한다면 반드시 필드 콘텐츠를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